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이 동물의 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당시 촬영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KBS 측은 논란이 제기된 다음 날 20일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방송에 나온 말이 촬영 일주일 후 사망했음을 알렸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동물학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9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말, 그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촬영 도중 마르게 학대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방송 7화에서 이성계, 김영철과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하는 장면으로 당시 말은 몸체가 90도 가까이 들리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마른 와이어에 발목이 묶인 채 강제로 넘어졌고, 특히 넘어질 때 목이 완전히 꺾여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연대는 말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영상 속에서 와이어를 이용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말은 몸에 큰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지며 말이 넘어질 때 함께 떨어진 배우 역시 부상이 의심될 만큼 위험한 방식으로 촬영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촬영 직후 스태프들은 쓰러진 배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지만 그 누구도 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는 없었다며 몸체가 뒤집히며 땅에 처박힌 말은 한참 동안 홀로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 뒤 말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살아는 있는 것인지 부상당한 곳은 없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촬영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태종 이방원에서 말을 강제로 쓰러뜨린 장면은 명백한 동물학대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촬영 현장에서의 동물학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고는 지난 11월 2일 7회에서 방영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발생했다며 낙마 장면 촬영은 말의 안전부터 말에 탄 배우의 안전, 이를 촬영할 스태프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촬영이다. 이 때문에 제작진은 며칠 전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일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는 또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방원의 동물학대의 논란에 시청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태종 이방원 시청자 게시판에는
통해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KBS 시청자 권익 센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말인 상태를 염려하며 드라마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